4. 자, 600원. 자, 앞을 봐, 뒤로 봐. 뒤를 보면은 과거야, 미래야? 과거. 그래서 내가 돌아볼 때, 이런 뜻이죠. 네? 내가 돌아볼 때, 돌아볼 때는 회상해 볼 때, on에다 붙였고, on이 관하여. 자, 뭐에 대하여? 그, 뭐에 대하여? 여행에 대하여. 그쵸? 내가 회상해 볼 때, 되돌아볼 때, I find it amazing that. 자, 이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입 맞추면은 진짜 고수입니다. 이시 뭘까요? 이시의 정체가 뭘까? 네, 또. 좋아요, 또. 네, 이시는 해석 안 돼요. 해석 안 되는 무슨 목적을 하 그래? 감옥적을 하 그래, 감옥적어. 얘는 해석 따위를 안 해요, 여러분. 근데 반드시 영어는 아까, 여러분, 아까 에게을를 기억나냐, 에게을를? 네? 앞에 나온 거에다 에게 붙이고 뒤에 붙이는 거에다 을을. 영어는 이제 순서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목적어를 없애기가 너무나 얘네들은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그게 가짜일정. 오케이? 뭐라고 해야 되지? 가짜일지언정. 오케이?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위치만 차지하고 있고 지목적어는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가짜를 앞에 세워놨냐? 이 목적어가 너무 멀기 때문에, 길어. 그쵸, 길어서. 그래서 이 노란 거를 여기다 끼워 넣기에는 언제 얘네들도 끊어서 숨좀 쉬어야 되는데 끊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치? 그래서 일단은 이거부터 얘기해 주는 거야. 뭐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놀랍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뭐 생각한다 하면 돼요. find에다 붙였고, find 생각한다로 합시다. 자, 나는 여행을 되돌아보니 나는 놀랍다고 생각한다. 오케이? 여러분, 동사 다음에 대시 뭐랬죠? That. 그쵸, 뭐뭐라는 거. 지금 뭐 놀랍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석했잖아. 뭐뭐라는 것이 하면 되죠. 뭐뭐라는 것이. 자, 뭐라는 것이. 너무나, many, different people. 너무나 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뭐였다는? 모였다는, 것이. 오케이? 자, to build. 뭐 하기 위해서? 왜 모였어요? 그쵸, 집을 짓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거 뭐 주동? 명주동. 자, 명주동부터 해봅시다. 네, 명주동. 네? 자, 명주동 해서 어떻게 한다? 가로로 묶고 뭐 해준다? 수식. 그들이 뭐한 적이 없는? 그들이 만난 적이 never met. 없었던 뭐를 위해? 가족을 위해. 뭐를 짓기 위해? 그쵸. 집을 짓기 위해 모였다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한다. 자, 다시 한번. 내가 여정을 되돌아볼 때 나는 정말 놀랍다고 아직도 생각이 든다.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 이해가요? 자, 왜 모였어요? 집을 짓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 우리가 만난 적이 없었던 가족들을. 자, 문제 나갑니다. 이건 뭐의 줄임말일까요? 99. 점? 아, 땡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뭐에 줄임말일까? 우드 말고 또 하나 더 있잖아. 아쿠드 말고, 아쿠드도 생략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문제는 만난 적 없던 게 먼저예요? 모인 게 먼저예요? 아, 이거 대각원데. 네, 아무튼, 네, 헤드 같아요, 헤드. 아, 만난 적 없던 게 먼저인데. 글쎄요, 이거 똑같아. 아, 지어주기 위해? 짓기를 기준으로 짓는 게 먼저예요? 만난 적이 없는 게 먼저예요? 그쵸였어요. 시간차가 나면 뭐 쓴다? 헤드 플러스 PP 쓴다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예, 여기도 지어주는 것과 만난 적 없던 것을 기준으로 지어준 게 먼저야? 만난 게 없던 게 먼저야? 그치, 만나지 못했던 게 먼저죠? 이해가? 네. 여러분, 이거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좀 헷갈린다. 이걸 기준으로 합시다. 예? 자, 우리 다수에게 있어서 써요. for에다 붙였고, for를 위해서란 뜻도 있는데, 뭐뭐에게 있어. 우리 다수에게 있어서, 뭐였다? 처음이었다. 이거죠. 뭐 주동? 명주동. 우리가 뭐했던 것은? had ever built. 뭐했던 것은? 지었던 것은 처음이었다. 이거죠. 이것도 had예요, had. 지었던 게 먼저예요. 짓고 나니까 그게 무슨 경험이었어? 첫 경험이었던 거죠. 이해가요? 네, 뭐를 지었던 첫 경험이었다? 집을 지었던. The wall, 그 이름 비동사 다음에 뭐 써요? 네? 비동사 다음에 뭐 써요?
뭐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네. 다만 여학생들이 이 동영상을 안 돌려보기만 바래요. 네. 자, 그래서 그 일은 뭐였다? 힘들었다. 그러나 not one. 자, 한 명은 그랬다 안 그랬다? 그쵸. 한 명도 전혀 stop, ing, 뭐 하지 않았다? 그쵸.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한 명도 ever, 뭐 전혀 뭐 하지?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거죠. 네. 아,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요. 자, 5어 무슨 구조? 병렬. 그럼 complained가 병렬과 뭘까 얘들아? complained, stopped, 100점, 네, stopped죠. 그리고 그 누구도 5어는 둘 다 부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불평했다, 불평하지 않았다? 그쵸. 심지어 불평도 한 사람도 안 했다 이거죠. 이거죠. 둘 다 X, 낫에 걸려요. 5어는 둘 다 낫에 걸립니다. 나는 thankful, 감사한다, for the friendship, 뭐에 대해서, 우정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뭐 주동? 그쵸, 명주동. 명주동은 해석 어떻게 한다고? 내가 뭐 했던? made, 뭐 했던? 그쵸, 만들었던 우정에 대해 고맙다 이거죠. through this trip, 뭐를 통해? 이? 그쵸, 여행을 통해 내가 뭐 했던, 만들었던 우정에 대해 감사한다 이거죠. 네. 한번 이런 기회 있으면 갈래요, 여러분? 게다가, 네, 아니, 이렇게 해석했으면은, 네, 한번 나올 뻔도 한데, 써요. 게다가, 나는 배웠다 이거죠. 에? 너무 뭐한 것을? 많이 배웠다 이거죠. the other 별표쳐 놓고서요. the other는 나머지 이런 뜻이에요. 나머지 다른 누구로부터? 봉사자들로부터. 오케이? 많이 배웠다 이거죠. 솔직히 사람을 만나면 배우는 게 있어요. 자, 그 또 누구로부터? 그 지역 주민들. 이거 주민이라 합시다. 그냥 주민들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말을 하지 말래요. 그 사람이 좋은 게 뭐고 나쁜 게 뭔지 이렇게 충분히 듣고 나서 결정하라고 하던데. 자, 나는 생각했다. I was there. 내가 그곳에 뭐 했다고? 그치, 있었다고 되고요. 갔다고 해도 돼요. 나는 생각했다. 왜냐면 그곳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곳에 갔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갔다고? 투기, 뭐 하기 위해? 그쵸, 주기 위해 갔다고 생각했다 이거죠. 갔다고. 여기에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대. 뭐뭐라고. 자, 그래서 내가 거기 뭐 하겠다고 주기 위해 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I received. 사실 나는 뭐 했다? 받았다 이거죠. 너무 많은 너무 훨씬 뭐한 것을 더 많은 것을 이제 받았다 이거죠. In return, 보답으로. 예? 그래서 나는 주기 위해 갔지만 결국 내가 받아온 게 더 많더라 이거죠. 자, 그 경험은 has inspired 뭐 해줬다? 나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경험은 뭐만 줬을 뿐? 영감만 줬죠? 그래서 경험이 했던 역할은 영감을 준 것밖에 없고요. 누가 계속해야? 그쵸, 목적어의 동작은 99% 뭐 쓴다? 그쵸, 동작은 99%. 여러분, 그러니까 1%만 따로 외우고 나머지는 투부정사 쓴다고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럼 누가 계속하는 거야? 내가 계속하도록. 오케이? 목적어의 동작. 이게 내가 목적어죠? 예, 계속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뭐짓기? 그쵸, 집짓기를 계속해요. 아덜제다 붙였고, 아덜제는 다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어떤 집짓기를 내가 계속하도록 영감을 줬다. 한번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계속했나봐요. 예, 그러면 평생 동안 몇 해진 거야? 자, I hope, 나는 희망한다. 그것이 또한 누구에게도 뭐를 주게? 그쵸, 가족과 용기, 뭐를 주게? 그쵸, 용기를 주길 희망한다 이거죠. it, 그것이 뭐예요? 나의 뭐 경험이겠죠? 예? 내가 여태까지 쓰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영감을 줬지 않았냐. 목적어 다음에 뭐 쓴다고요? 투부정사. 그쵸, 여기 투부정사. 그래서 누구와 누구도, 가족, 친구와 누구들도, 가족도 뭐 해주길, 돕기를. 그쵸? 미래에. 근데 아웃은 왜 썼을까? 아웃은?
여러분 도와주는 것도 여러 개가 있는데 아웃은 쳐 넣는 거야, 이렇게 뺀 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아웃은 이제 위험 뭐로부터 얘네들의 역경으로부터, 역경이라면 좀 그 어려움, 그죠? 고난, 어려움에서 꺼내주는 어떤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help out을 쓰면은 뭔가 어려운 거 이제 그 꺼내주는 느낌이죠. 해결해주는 느낌. 자, 마지막 본문 5 달립시다. 본문 5. 네, 본문 5 갑시다. 자, 얼도우가 뜻이 뭐죠? 얼도우가? 100점. 비록 그 긴 시간처럼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런 뜻이죠. 이해가요? 예, 몇 주 있었어요? 네. 보이진 않지만 I had a chance. 나는 뭐가 있었다? 기회가 있었다 이거죠. 2주가 별거 아닌 것처럼, 길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기회를 가졌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뜻이 뭐야? 뭐뭐 할 수 있는 기회죠? 자, 뭐 할 수 있는 기회, 그쵸, 사귈 수 있는 기회, 또 뭐 할 수 있는 기회, 배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두, 뭐 할 수 있는 기회? 그쵸, 여러분 투부정사의 병렬은 여기 처음에만 한번 써주고요. 여기부터는 안 써줘요. 네. And 이렇게 꼭 좀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새침, 사귈 수 있는, 그 다음에 다른 문화에 대해 뭐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마지막 더 가장 중요하게도 do something, 무언가 할 수 있는, 그쵸, 기회죠. 자, 여러분 명사죠. 명사, 명사 that 뭐 봤는데서? 앞단어 that. that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something 한 개잖아. 네? that, that부터 해석해 봅시다. 그 무언가는, 네? makes, 뭐 해준다? 만들어준다. 다른 사람들의 lives, 뭐를? 그쵸, 삶을 better, 더? 그쵸, 좋게. 원래 형용사 써야 돼요? 나은, 네? 그래서 여러분, 해석해주면, 다른 사람의 상황을, 삶을 더 좋게, 더 낫게 만들어주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거죠. 이거요? 네.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자, 여러분, 이런 거 쓸 줄 알아야 돼요. 대시 키포인트예요. 덱 같은 거 잘 하셔야 돼요. 자, I'm so glad. 난 너무너무 뭐하다? 기쁘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 다로 끝나면 뭐예요? 동사 다음에 대시 뭐야? 뭐뭐? 라는 것이. 그 다음에 해서라고 해도 돼요. 뭐뭐 해서도 돼요, 여러분. 감정, 이 감정의 형용사 다음에는 해서로 해석해도 됩니다. 자, 이 가족이 이제 뭐를 갖게 되어서? 그쵸. 안전한, 장소를 갖게 되어서, 나든 기쁘다. 웨어도 중요하죠, 여러분. 왜요? 왜요? 뜻이 뭐죠? 위치는 여러분 앞단어 봤는데 했죠? 이것도 앞단어 봤는데 얘는 더 붙어요. 앞단어에서. 에서라는 말이 붙어요. 웨어는. 그러면 앞단어가 뭐야? 그치. 그 안전한 장소에서 그들은 이제 뭐 할 수 있다? 머리를 레이할 수 있다 이거죠. 눕힐 수 있다 이거죠. 머리를 댈 수 있다 이거죠. 눕힐 수 있다. 어디에서? 그 안전한 장소에서. 에서, 그 집에서 그들은 머리를 눕힐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자, 나는 믿는다. 모두도 deserves. 그래서 every 단수 취급, 복수 취급. deserve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믿는다. 모두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고결한 집을. 그쵸? 네. decent home. 고결한 집. 여기 뭐, dead 있겠죠? dead? dead 있습니다. 여기 dead. 선생님, dead. 어떻게, 그, 동주동. 동주동일 때 dead 생략돼 있어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 의주동, 명주동, 동주동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의주동, 동주동, 대주동. 근데 우리가 여기 여태까지 가장 많이 나온 게 명주동이죠? 네? 네. 네, 이거 시험에 잘 나오고요. 동주동은 사실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강조 안 합니다. 뭐 생략이 됐다고 여기? 대, 네. 뭐뭐라고. 나는 믿는다, 뭐뭐라고. 모두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지금 당장 되어라. 되어라 뜻이 뭐지? 있다. Still은 여전히 있다 이거죠. 많은 뭐가? 사람들이 있다. 전 세계에 뭐가 없는? 살 집이 없는. 그쵸. 살 곳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자, there are reason. They are the reason. 자, 그들이 바로 뭐다? 그쵸. 그들이 바로 이유다. 그들의 존재가 그 해야 되는 동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들이 이유다. 왜 누가? 평범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야. 나와 같으냐. 같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예? 예.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want to go out. 뭐 하는 그곳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이유다 이거죠. 이해가요? 나가고 싶고 help 뭐 하고 싶은? 그쵸. 지붕을 올리는데 돕기를 원하는 이유다. 아, 왜 드럽게 기네. 네. 자, 아무튼 그들 머리 위에 뭐를? 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외울까요? 네. help 무슨 동사? 준사역 동사. 동사원형 쓸 수 있겠어요? 네. 네. 끝났냐? 네. 마지막에는 제목들이 치고 끝나네. 여러분 워크북 써서 익히세요. 네.